복식에서 5승 12패 기록 중인 마르티네스. 뒤돌리기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촉구를 잘만 풀어준다면 흐름을 만들어가기 좀 어렵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네, 목적 구간에 충돌이 날 수가 있는 배치긴 한데, 네. 약간 두껍긴 했어요. 네. 노란공 옆으로 빼내고 득점. 황영범 선수가 조금 이 마르테네 선수를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스카치 더블 방식. 두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공격을 하죠. 네, 진행 좋습니다. 빨간 공 일목적구가 쿠션에 사실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이 옆돌리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터치감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일단 기분 좋게 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출발하고 있는 크라운에테고요. 멀리 있는 빨간 공 오른쪽인데요. 빗겨내면서 짧게 시도하는. 자, 짧은 각이. 올라오면서 아하. 들어갑니다. 좀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는데 처리를 잘 해내면서 상당히 좀 시원한 공격을 했는데, 마지막 이 네. 끄드름을 정확하게 맞춰내기 위한 속도 사용이 아주 좋았네요. 다시 황영범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란 공 오른쪽. 자, 스핀볼 형태. 옆돌리기 회전을 가져가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공격을 했어야 했을까요? 마지막에 이제 스핀이 잘 걸리긴 했는데, 당점이 약간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약간 밀림이 생기면서, 마지막에 살짝 짧아지는 네. 진행이 되는 일목적구 노란 공은 참잘 갖다 놨는데 득점이 아쉽게 됐고 오. 저 끝까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 네. 첫 번째 공격이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된 조재호. 횡단 시도했는데 저 밀림이 좀 빠르게 만들어졌죠? 투 그러다 쿠션 보니까, 네. 이후에 네. 여기서 충돌이. 그렇죠. 우선 득점이 안 되는 지점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또 충돌도 발생이 되는 네. 지금 횡단이 됐습니다. 빠르게 기회가 찾아온 크라우네테. 자, 마르티네 선수의 옆돌리기는 네, 네. 정확합니다. 오늘도 마르티네스의 컨디션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네, 이번 시즌 정말 마르테 선수는 최고의 시즌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렇죠. 개인 투어 성적도 좋지만 이팀 리그에서 사실 이제 크라운에테가 사실 아직 우승이 없다 이뿐이지 마르테 선수는 그래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황영범 처음부터 짧게 오르면서 네. 정확하게 득점을 했습니다. 앞선 공격에서 옆돌리기 하나 네. 네. 사실 놓치는 장면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이렇게 또 만회를 했고요. 섬세하게 굴린 뒤돌리기. 아, 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거의 노란공 옆쪽을 바로 스쳐 지나가는 형태였고요. 첫 번째 각을 이제 끌어주는 또 시도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또 차이로 득점이 안 됩니다. 네, 김현우 선수 득점을, 팀의 첫 득점을 책임져 줬습니다. 아, 김현우 선수 네, 정말 두께 공략이 굉장히 좀 예민했던 네. 옆돌리기를 아주 손쉽게 지금 해결을 또 했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무려 복식에서 23승을 책임져주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나서게 될 주장 조재호. 자, 거의 뭐 세워치기 형태의 옆돌리기를 네, 힘이 이어졌습니다. 연속 포인트 2점, 스코어 5대2. 두께 사용을 하면서도 이제 내공을 이렇게 짧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힘 배분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했어요. 네. 네. 오, 이 공이 너무 코너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네. 김현우 선수가 오늘 상당히 템포가 좀 빠르게 보이는데 저 얇은 두께에서 짧게 만들어내는 시도였는데 전혀 짧아지지 않았죠. 딱 치자마자 고개를 갸웃거리는 걸 봐선 김현우 선수도 느낌이 왔던 것 같습니다. 황영범 대회전 뱅크샷. 자, 굉장히 어려운 라인에서 굴러가고 있는데요. 아. 이번에는 공타로 물러납니다. 내공의 출발 위치가 사실 너무나 어려운. 네. 네. 이렇게 크게 돌아서 저 노란 공의 한쪽 두께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오. 오. 아, 조재호 선수. 지금 되돌리는 시도를 했는데. 네. 아, 좀 차이가 좀 났어요. 네. 네. 첫 번째 쿠션이 장 쿠션이 먼저 맞으면서 뒤돌리기 형태가 됐죠. 아쉬움이 짙게 묻어났던 조재호. 5대 2로 크라운 혜택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아. 와. 조금씩 빠집니다. 지금은 또 감각적으로 각을 이렇게 꺾어줘야 되는 이 더블 쿠션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정확도에서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시원하게 이제 각도 영상을 좀 자신감 있게 해보긴 했는데 아쉽게 득점이 안 됐고요. 아, 배치가 좀 쉽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오, 굴러가는데요? 아, 정말 아, 바로 않았네요. 앞에서 힘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잠시 장내가 좀 술렁였는데 목적 구간에 충돌이 나고 이제 두 공이 이렇게 거의 뭐 모이는 형태의 네. 네. 진행이었는데 정말 바로 앞에서 멈췄네요. 자, 다시 한번 황영범 선수 뱅크샷. 아. 네. 아, 이번에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노란 공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빨간 공을 먼저 맞춰내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정말 조금 짧게 진행이 됐고요. 자, 앞돌리기가
조재호. 네. 앞돌리기 흰 공 쪽으로 이렇게 득점 완성. 이제 두 점 차 따라붙고 있는 NH 농협 카드. 상당히 얇은 두께의 앞돌리기. 이제 박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앞돌리기죠. 조재호. 각도 정확합니다. 석점을 합작하면서 5대5 동점. 상대가 주춤하는 틈을 타서 상당히 먼 거리에 지금 앞돌리기. 네. 그것도 이목적구 위치도 좋지가 않았는데 조재호 선수 하나 해결을 또 멋지게 해줬습니다. 이제 역전을 바라보는 김현우. 크게 돌리는. 자, 이 공이 짧아져야 되는데. 네, 문제 없습니다. 잠시 주춤하다가도 이렇게 네. 한번 터지게 되면 네, 이렇게 두 선수의 호흡이 또 맞아 떨어지고 지금 계속해서 쉬운 배치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네. 연속 득점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각도에서 차이가 생겼고요. 자, 지금 회전량 사용으로 봐서는 직접 딱 노렸던 네, 각도였는데. 아래쪽 틈이 좀 있었고요. 좀 더 짧게 포쿠션으로 노리거나 네, 정확한 3쿠션 시도했죠. 네, 잠시 경기장에서 좀 벨소리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안내 멘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스포츠다 보니까 작은 소음이 선수들에게 그렇죠. 영향을 끼칠 네. 수가 있거든요. 공이 이 정도면 지금 네, 흔들렸다고 봐야 돼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크라운 혜태가 4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마르티네스가 자리로 돌아가서 네, 질끈 같습니다. 약간 두껍게 맞긴 했는데 그만큼 밀림이 생겼고요. 지금은 직접 시도하다 보니까 뒤쪽으로는 득점을 좀 기대할 수가 없었던 김현우 뒤돌리기. 자, 김현우 선수. 네. 네. 여기서 또 연결을 해주면서 조금씩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크라운에테 선수들 이렇게 딱 약간씩 이제 흔들리는 상황이 나올 때 이제 또 지금 같은 득점은 상당히 크죠. 네. 포쿠션으로 너무 네. 네.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두 점 차기 때문에 초반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흐름이 달라질 수 있겠고요. 조재호 선수가 뭔가 좀 감이 오다가 네. 네. 조금씩 이렇게 놓치는 상황이 나오면서 그렇죠. 다시 또 흔들리고 혼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선수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막 호흡이 중요한 1세트예요. 황영범도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와, 지금 크라운 에테라운이 1, 2이닝 득점 이후에
공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아, 지금도 두께가 좀 얇게 맞으면서 바로 충돌이 발생이 됐죠. 김현우. 지금은 대회전과 바운드. 아, 아. 바운드 시도했는데 아, 투 쿠션 진행이 됐습니다. 양 팀 모두 흐름이 잠시 주춤하고 있고요. 네. 너무 깊숙한 지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휘어지는 타이밍이 우선 좀 늦게 진행이 됐죠. 자, 이 정도면 아주 좋은 찬스예요. 오, 오, 와. 네. 네, 미안함을 표시했던 마르티네스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에서 마르티네스 선수 일목적구 두께 사용이 네, 조금 얇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났는데. 득점까지 연결이 또 됐습니다. 일단 공타 흐름을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고. 아, 여기서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황영범. 오. 오. 아주 작은 차이로 네. 지나쳐 갔습니다. 아, 황윤범 선수 좀 앞쪽으로 약간 밀림이 편하게 더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아, 네. 조재호가 해결을 해냈고요. 원뱅크 넣어치기로. 와. 뭔가 흐름의 쐐기를 박을 수도 있을 그런 두 점을 조재호가 책임을 졌습니다. 초반부터 좀 경기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두 팀의 지금 이 1세트 경기가 상당히 무거워졌어요. 네. NH 농협 카드. 작전을 요청했고요. 지금 목적구들의 위치가 약간씩은 불편한 뒤돌리기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일목적구로 어느 공을 선택할지도 지금 두 선수가 상의를 해보고 있는 거죠. 지금 하얀 공을 끌어도 되고 빨간 공을 끌어도 되는 네, 좀 편한 쪽으로는 각도를 또 맞춰내기가 약간은 좀 불편한 위치에 지금 목적구들이 서 있습니다. 네, 정말 두꺼운 두께로 충돌을 뺐는데 이 충돌이 나네요. 네. 와. 시간도 충분히 활용을 해보고 네. 의견도 나눠봤지만 와, 저 빨간 공 옆으로 굉장히 두꺼운 두께로 밀어냈거든요. 네. 그런데 아, 네. 지금 이 충돌은 사실 생각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충돌이 나고 말았죠. 석점차 얇은 두께 얇게 네, 정확하게 마르티네스가 득점을 올립니다. 7대 5, 이럴 때 황영범 선수가 연속 득점을 만들어줘야지 네.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오늘 황영범 선수에게 뱅크샷 기회도 있었고 그렇죠. 앞서 뭐 옆돌리기 같이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또 그런 형태들이 나왔었거든요. 연결이 좀 안 되면 이 황영범 선수 저 마음가짐이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마르티네스와 함께 길은 찾았고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주장이 익스텐션을 활용을 하라고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황영범 선수 장갑도 다시 끼고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네. 좀 중요한 순간이라는 그렇죠. 거겠죠.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요. 네, 차분하게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 그냥 앞돌리기로 시도를. 네, 그렇죠. 아. 네. 어느 정도 수비까지 생각을 했던 공격이긴 하지만 아, 이 정도의 시간 사용을 한 것치고는 좀 아쉽죠. 네. 또 완벽한 수비라는 게 사실 이렇게 아주 좋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자, 조재호 선수 뱅크샷 시도. 한 번에 마무리를 좀 노려봤는데 들어가지 못했고요. 오히려 좀 짧게 빠질까봐 회전량을 살짝 빼줬는데 네, 넘어가는 진행이 됐네요. 자, 역회전을 이용한 리버스 마르티네스. 네, 이번에도 책임을 져줬습니다. 이제 한 점 차. 오늘 평일임에도 정말 현장에 많은 관객들이 찾아주셨네요. 저 이번 지금 4라운드 팀 리그 이 지자체 광명에서 지난 시즌에도 사실 한 차례 광명에서 이 투어가 진행이 되긴 했는데 이렇게 체육관 시합은 처음이거든요. 네. 정말 또 이번 이 팀 리그 투어를 보기 위해서 관중분들이 참 많이 찾아주셨고 지금 무료로 진행이 되죠. 네. 네. 9-9 이제는 동점입니다. 참 1세트 향방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득점 이후에 목적구들이 한쪽 방향에 지금 내려가 있긴 하죠. 선택 범위가 굉장히 좁은데 자, 이 공을 노란 공 오른쪽에서 각을 꺾어주는 다시 공격팀에 넘어갑니다. NH 대한민국의 프린토스 김현우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그렇죠 장장 단으로 맞춰내는 여기서 좀 하단 당점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진행이 또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약간 느슨한 스트로크를 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넘어갔고요. 오, 자 회전량은 충분해 보이는데 김현우. 아, 네. 네. 한 점을 만들어줬고 이제 NH농협카드 1세트 가져가기까지 한 점을 남겨뒀습니다. 참 김현우 선수의 이런 또 감각적인 시도는 정말 손끝에서 만들어내는 네. 지금 득점 이후에 네 그래도 옆돌리기 쉽지 않은 옆돌리기인데 조재호 마무리를 또 이 한 점을 남겨두고 불안하게 물러나야 하는 조재호인데요. 아 자신감 있게 시도를 하긴 했지만 네 정말 약간 빗나가는 오히려 너무 조심스럽게 공략을 하다가 더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조재호 선수 지금 딱 거의 득점이 됐다고 봤는데 그러면 정말 조금 차이였죠. 네.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번 벤치 타임아웃 활용하고 있는 크라운에테. 사실 1세트가 이 정도까지 치열한 경기가 네. 정말 자주 나오지가 않는데 1세트 11이닝째 가고 있고요. 지금 대회전으로 시도합니다. 너무 아쉬운. 네. 오늘 이 타임아웃을 활용할 때마다 황영범 선수가 조금 아쉬운 결과를 네.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참 허탈한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한 점. 자, 김현우 선수 이제 대회전 길게 시도한 공. NH 농협 카드. 자, 라인은 만들어졌고 1세트를 네. 이렇게 가져갑니다. 정말 팽팽했던 1세트 흐름. 초반에는 크라운에테가 조금 앞서 나갔지만 NH 농협 카드가 차근차근 점수를 쌓으면서 1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두 팀 다 사실 어려웠고 승리를 하긴 했지만 네,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쉽지는 네, 않았어요. 그런 1세트였네요. 네. 이렇게 되면 황영범 선수는 그 타임아웃을 살리지 못한 게 정말 아쉬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김현우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1세트를 먼저 따냈습니다. 네, 이렇게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NH농협카드가 앞서갑니다. 이제 2세트 여자 복식이 펼쳐지겠습니다. 김민아가 먼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복식에서 18승 15패 기록 중입니다. 네, 역시나 뒤돌리기 해법으로 풀어내고요. 이 세트는 K-더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선수가 계속해서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네. 상당히 깔끔한 두께에서 네, 처리가 잘 된. 속도감도 자신감 있게 김민아 선수가 사용을 해줬습니다. 내공이 조금 붙어있는 게 그래도 우선 뭐 충돌의 위험이 없는 시도죠. 빨간 공 왼쪽. 내려가는 각이 부족해요. 네. 횡단으로 구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내공이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저 오른쪽 회전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진행이 돼버렸네요. 크라운에테 임정숙 선수고요. 복식에서 20승 16패 기록 중입니다. 자, 빗겨치기. 너무 코너를 바짝 돌긴 했는데. 네. 닿기에는 어려운 일이죠. 그린포스의 정수빈. 뭐 두께 공략은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이 내공의 회전 전달이 좀 잘 되지 못한. 일단 회전을 좀 빼고 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짧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정수빈 선수고요. 지금 정수빈 선수 뱅크샷 시도죠. 네. 9점? 너무 정타로 맞아 버리면서 움직임이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시즌 2세트 두 팀 간의 상대 경기에서는 NH 농협카드 그리포스가 우선 두 번 이겼고요. 크라운에테는 딱 한 번 승리를 거둔. 네. 백민주. 자, 긴 쪽으로. 네.
한 점 해결해 줬습니다. 오히려 내공이 약간 휘어지면서 진행이 된 옆돌리기다 보니까 긴 쪽 득점이 됐네요. 옆돌리기.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양 팀 모두 한 점씩 올리는데 성공을 했고 동점으로 출발을 합니다. 어제 백민주 선수가 그 6세트 출전해서 그래도 팀의 승리가 나왔거든요. 네. 백민주 선수 이제 경기력이 사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제 승리가 그래도 오늘 경기에 조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아직은 뭐 양 팀 연결타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네. 김민아도 이번 공격에서는 공타로 물러났고요. 지금보다 더 얇은 두께 공략이 돼야 되는. 두께가 약간 두껍게 맞다 보니까 일찌감치 짧아지는 진행이 됐고요. 크라운에테가 초반부터 벤치 타임아웃을 좀 빠르게 활용을 하고 벌써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타임아웃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호 선수가 사실 뱅크샷 공략을 참 잘해주는 선수인데 지금 김재근 선수의 이 타임아웃 사용은 네. 뱅크샷 시도를 할지 자, 목적구들을 지금 직접 보고 있긴 해요. 네. 임정수? 노란 공 역회전으로 그렇죠? 네, 통하지가 않았네요. 네. 임정숙 선수의 표정에서도 오늘 좀 긴장감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장단 장 이후에 다시 되돌아오는 시도로 보였는데 끌림이 좀 많이 발생이 됐네요. 지금 얇은 두께로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정수빈 앞돌리기로 네. 네, 어렵죠. 아직 한 점 한 점 그치고 있는 여자 복식. 백민주. 네, 뭔가 양 팀 모두 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절묘하게 지금 득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팀에게 좋은 공을 주고 있진 않아요. 네. 네. 굉장히 어렵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뭔가 좀 풀어내는 공격이 좀 나와야 경기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김민아 뱅크샷. 네. 목적구 두 개를 모두 다 지나쳐 갑니다. 또 이런 뭔가 잠잠한 흐름이 계속되면 선수들도 가라앉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흰공을 맞춰내지 못하면서 빨간공까지 닿기가 어려웠고요. 붙어 있는 빨간 공을 이용한 지금 내공의 움직임을 상당히 좀 느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아, 짧아지는. 임정숙도 공타로 또 한번 물러났습니다. 두께 당점. 그 공에 맞는 이제 임팩트 사용이 이제 정확해야 되는데. 저 조금 일찌감치 짧아지는 진행이 돼버렸어요. 하단으로 각을 끌어낸다기보다는 저 높은 당점에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림이 그려지지 못했고요. 네. 정수빈이 흐름을 깨줄 수 있을까요? 네. 오호, 네. 추가 득점을 먼저 올립니다. 흰공 쪽으로 조금 아슬아슬한 득점이었고 표정에서 만족감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저 약간 짧았기 때문에 좀 위험한 득점이긴 했죠. 흰 공이 좀 가깝게 붙어 있고, 오, 잘 끌어준 것 같은데요. 네, 이동이 되고 있는데요. 와. 아, 와, 정말 딱그 옆으로. 분리가 되고 우선 딱 하얀 공 쪽으로 오는 라인이었는데 정말 근소한 차이로 또 득점이 안 되는. 네. 백민주 뒤돌리기 네. 역시나 한 점을 풀어냅니다. 다시 2대2 동점. 이런 흐름에서 어떤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어제 크라운에테 라운이 2세트 경기 정말 많이 가는 이닝을 하고도 승리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경기 분위기가 조금 살아났는데, 자, 오늘도 좀 경기가 제대로 초반에 네. 지금 잘 풀리고 있진 않습니다. 아, 어쩔 수 없이 붙어 있는 공, 지금 빨간 공을 선택을 했고요. 오. 가볍게 맞췄는데, 네, 아하. 백민주. 오늘 2세트 처음으로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좀 회전량 사용을 많이 하는 지금 모습이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시도를 한 건지, 네. 백민주 선수의 모습으로 봐서는 뭐 전혀 크게 미동이 없었네요. 너무나 구사가 잘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네. 만들어냅니다, 백민주. 뒤돌리기로 석점째를 올렸던 백민주. 이번에는 옆돌리기. 네, 들어갑니다. 좋은데요? 네, 잠잠했던 흐름에 백민주 선수가 균형을 깨고 있습니다. 아, 백민수 선수다운 그래도 해법들이 득점 연결이 또 되고 있습니다. 백민수 선수 지켜보고 있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예민한 플레이보다는 지금 같은 좀 자신감 있는 네.
이런 속도 사용을 했을 때 득점이 잘 되거든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 잘 넣었는데 네. 오늘 현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 반응들이 굉장히 소리가 뜨겁네요. 실패를 하면 다 같이 아쉬워하시고 득점을 하면 다 같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호응을 또 해주시는 게 사실 선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응원도 되고요. 김민아 한 점만 올렸는데요. 아, 오, 네. 조금씩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NH 농협카드 그린포스 팀이 이번 4라운드 들어서 2연패 지금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초반부터 좀 경기가 계속해서 안 풀리고 있고요. 김민아 선수 이런 표정도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특히나 1, 2, 3세트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행운의 득점이 크라운 혜태에게 따릅니다. 충돌이 나자마자 어렵겠다 했지만 지금 뭔가 좀 회전량 맞질 않으면서 득점이 안 되는 코스였고요. 네. 거기에 또 충돌까지 났는데 자, 이렇게 도움이 또 올 때 살려내야 돼요. 네. 뒤돌리기? 네. 좋습니다. 먼저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 크라운 혜태. 2세트 가져가기까지 2점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얇게 잘 끌어줬는데요. 좋습니다. 네, 진행 방향 정확합니다. 주춤했던 임정숙마저 마지막에 연속 득점을 몰아치고 있는데요. 네, 농협 카드는 김민아 한 점, 정수빈 한 점을 올리면서 두 점에 그쳐 있고. 아, 좁은 쪽을 돌려내는 크라운 혜태.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득점을 몰아치면서 백민주와 임정숙이 2세트를 가져갑니다. 아, 그 행운의 득점 이후에 이렇게 마무리까지 지어내는. 네. 그렇죠. 사실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에서는 이런 행운의 득점도 큰 점수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뭐 안 풀린다 싶었는데 한 번 나오니까 득점이 마지막에 몰아치네요. 그 이후에 또 임정 선수가 한 점 한 점 정말 좋은 점수를 또 쌓아줬습니다. 네, 환하게 웃어 보이는 백민주 선수 그리고 임정숙 선수입니다. 이렇게 두 선수가 힘을 내주면서 크라운 혜태가 오늘 경기 균형을 맞춥니다. 세트 스코어 1대 1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3세트는 남자 단식 15점 승부고요. 양팀의 베트남 선수가 나섭니다. 응우엔 득 아인찌엔 선수입니다. 네. 문제 없이 한 점을 올리면서 출발하고요. 초구 배치가 놓치기에는 좀 아쉬운 배치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크라운 혜태 라온이 뭐 매 시즌마다
상위권 기록을 사실 만들어낸 팀이에요. 네. 그만큼 강팀 중에 또 하나였는데 이번 시즌 이 응유엔 드가이첸 선수와 이제 1세트 출전했던 황영범 선수죠. 이제 새롭게 좀 합류를 했는데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사실 좀 크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번 시즌 지금 크라운 에테라운이 좀 하위권으로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선수가 지금 갖는 부담감도 사실 경기 때마다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1라운드에 8위였고 2라운드 6위 그리고 3라운드도 8위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응유엔 선수를 이 3세트에 좀 배치를 또 이렇게 변화를 주는 해법을 좀 사용을 했는데 네. 자, 통할지 마민껌 네, 투쿠션이죠. 전체 승률에서는 마민껌 선수가 훨씬 더 응유엔 선수보다 지금 앞서 있고 자 이제 뭐 두 선수의 맞대결이 이번 시즌에는 사실 나오진 않았었는데 네. 자, 응유엔 선수 이제 어떤 경기를 좀 보여줄지 단식 승률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 예리한 두께 공략을 했는데 네. 마민껌 자세를 잡았고요. 빨간 건 오른쪽 세워치기죠. 득점이 네. 됐네요.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키를 찾아보고 있고요. 아, 어려운 공을 해결해주는 마민껌 선수. 좀 빨간 공이 네 좀 보이지 않는 배치에서 네 노란 공 오늘 경기 약간 저 정도 차이로 지나치는 공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전체 각은 사실 넉넉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네. 이제 마지막에 짧아지는 각이 있어요. 계속해서 도는 방향으로 이제 당구공은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또 테이블 특성을 선수들이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 응유엔. 오, 득점입니다. 공이 약간 강하게 좀 점프하는 듯한. 그렇죠. 지금 화면상으로는 너무 평면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았지만 네. 자, 출발하면서부터 사실 공은 점프가 되면서 지금 같은 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네, 우선 테이블에서 우당탕탕 해야 돼요. 네. 그 구사를 완벽하게 성공시킨 응유엔 선수. 지금 앞돌리기와 넣어치기 중에 앞돌리기. 응유엔 득 아인첸. 네. 네 이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마민껌이고요. 네, 공을 네, 맞추는 시도로 아주 가볍게 힘이 되나요?
이동을 하고 있는데 네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워낙 뭐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그냥 구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멈출 줄 마지막에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가서 약간 달라붙듯이 네. 네. 붙지는 않았네요. 네. 자, 득점 이후에 살짝 떨어지고 뒤돌리기로. 네, 연속 득점. 이번에는 최대한 뻗어서 공격하는데요. 처음부터 짧게 시도했는데, 네,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마민컵. 네, 넉점째. 점수 5대2. 자, 계속해서 지금 포지션 플레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긴 쪽으로. 이번에도 들어갈까요? 네. 5점을 추가하면서 마민컵 장타. 6대2 달아나고 있습니다. 살짝 포쿠션으로 좀 보기에는 위험성도 있었는데 긴 쪽으로 잘 만들어줬 마미컴 선수. 자, 이번에도 득점째 길게. 성공할까요? 오. 오. 네, 이번에는 기회를 넘겨줬고요. 회전을 좀 빼고 시도했나요? 분명히 좀 감기는 형태의 득점이 또 되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퍼져나갔어요. 네. 지금 같은 장면은 회전량이 있으면 오히려 더 짧아지는 시도고 좀 회전이 빠졌을 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왔죠. 네. 어려운 또 난구 형태가 나와 있다 보니까 저 아래쪽에 있는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좀 두껍게 맞으면서 이렇게 리버스가 좀 깊숙한 지점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마민껌이 넉점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얀 공 쪽으로 비껴치기. 네. 네, 굿샷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은 비껴치기 형태는 맞긴 했지만 뒤돌리기죠. 내 공의 속도를 완벽하게 느리게 만들어주면서 일목적구가 빠져나간 이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마미컴 선수 확실히 컨트롤 능력이 뛰어난 선수고 거기에 또힘 배분까지도 사실 굉장히 좋아요. 자, 스핀 볼. 이번에도 오. 좀 끌림이 좀 많았네요. 스핀 양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빨간 공까지 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죠. 조제호와 몬테스도 열심히 지켜봤는데요. 응우옌 득 아인지엔 5이닝 시간을 충분히 활용했고 아오 이닝당 한 점 한 점 지금 두 점에 그쳐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득점 성공이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참 일목적구 위치가 오히려 이렇게 짧아지기에 좋은 위치였는데 자, 그 공을 이제 하단 당점으로 그래도 좀 뽑아내는 식으로 시도를 하긴 했는데 아쉽게 득점이 또 안 됐고요. 옆 돌리기. 오. 네, 마민껌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와, 이 공을 저 끌어서 직접 시도한 공. 오. 넘어갔네요. 네. 넘어가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았는데. 네. 아또 이럴 때 충돌이 돕지를 않고요. 오늘 이제 김재근 선수는 3세트에 응우옌 득 아인지엔 선수를 넣으면서 약간 이 중간에서 활약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확 이끌어주길 바라고 넣었을 네. 거란 말이죠. 오늘 크라운 에테라운 같은 경우 마르텐 선수가 이렇게 복식에 두 세트 출전을 하고 네. 사실 마르텐 선수 하면 지금 크라운 에테라운 선수 중에서 개인 투어 가장 좋은 시즌이란 네, 말이에요. 에이스죠. 네. 그런데 지금 네, 단식 경기가 아니라 복식 경기에 두 세트를 출전한다. 자, 뭔가 라인업 구성이 지금 상당히 좀 변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크라운 에테라운이고 네. 네. 뭐 표정들은 밝습니다. 그만큼 오늘 단식에서는 뭐 응우옌, 김재근 그리고 오태준 선수가 해줘야 하는 경기가 그렇죠. 되겠는데요. 길게 네, 드디어 흐름을 끊어냅니다. 한 점 추가하는 응우옌 득 아인지엔. 쉽지 않은 빗겨치기 득점. 지금 회전량을 이렇게 조절하는 빗겨치기가 가장 득점 확률이 적은 네, 떨어지는 시도죠. 네, 맞춰냈습니다. 이번에도? 아네 연속 득점이 없는 게 너무 아쉬운 흐름인데 지금 같은 뒤돌리기는 정말 네 우선 뭐 길게 만들려면 많은 회전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두께 사용이 정확해야 되는데 아 조금 조금씩 빠져나가는 스스로 0점 조준이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지면 뭐 경기를 잘 풀어나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네. 마민껌? 마민껌 선수. 흰 공 쪽으로 차이가 있죠. 아, 배치가 네 우선 네. 두 공이 모였고요. 첫 번째 끌림이 우선 조금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빠져나가는 거기에 지금 두 공이 그래도 괜찮게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응우옌 선수도 여기서 좀 득점을 해주고 두 점을 향해서 굴렸는데요. 생겨야 되는데요. 아.
일단 마민껌은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 같고, 응우에는 아쉽게 두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좀 짧게 진행이 된 뱅크샷이고, 반대로 마민컴 선수에게도 이제 뱅크샷 기회가 또 찾아왔죠. 네. 과연 마민껌은 살릴 수 있을까요? 같은 포쿠션 라인으로 됐어요. 네, 네. 들어갑니다. 이런 작은 흐름에서 그 세트의 흐름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응우에는 놓쳤지만, 이팀 리그가 좀 어려운 게이 사실 한 세트, 이 짧은 세트로 이 선수들의 전체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살려내야 되는 선수가 세트를 이길 수밖에 없는데, 가끔은 뭐 기회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나오죠. 네. 일단 다시 흐름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네. 마민껌인데, 네, 이렇게 넉점째를 추가하면서 먼저 두 자릿수 득점. 아래쪽으로. 이번에도 네. 놓치지 않습니다. 또한번 장타, 마민껌. 끌어주면서도 저 회전량까지 살리는. 이번에는 잠시 고민을 더해 보는데요. 네, 빨간 공 이제 비껴내면서, 오, 오. 앞돌리기로 와, 왔다고. 좋습니다. 비껴치기 형태 크게 돌리는 공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끌어주는 앞돌리기인데, 이렇게 스킬을 구사했는데, 네. 이번에는 정확하게 끌림이 완성이 됐어요. 네. 10점 차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민껌. 오늘 가까이 있는 거 이렇게 분리해내는. 이번에도 네. 들어가면서 지금 막판 7득점째인데요. 마지막 앞돌리기 짧은가? 네, 일찍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마무리 이렇게 마민껌 지연의 선수가 시작한 빠르게 마무리를 그리포스의 마민껌 지으면서 선수가 3세트 앞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국내 드라이팅 선수들 상대로 무려 승리를 마지막 거둬내면서 이닝에 8득점을 몰아친 1대2로 마민껌이고요. 앞섭니다. 아, 사실 크라운 에테라인 좀갈 길이 바쁜데, 오늘 NH 노예카드 그리포스가 역시나 사실 조금씩은 항상 크라네테 라운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네. 오늘도 경기 쉽게 풀려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중요했던 흐름, 이 길목에서 마민껌이 3세트를 잡아내면서 다시 NH 농협카드가 리드를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2대1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선공의 NH 농협카드. 김현우가 먼저 공격을 준비합니다. 와, 복식에서 24승 네. 11패. 네. 앞서 또 승을 따면서 1승이 추가가 됐어요. 24승 기록 중에 김현우. 사실 김현우 선수가 이 3라운드 때 활약을 또 굉장히 잘해주면서 팀의 이 라운드 우승도 만들어내고 MVP까지. 참 김현우 선수 이 플레이하는 모습 보면
상당히 감각적인 경기들을 공들을 참 많이 보여주는데 멋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자, 원뱅크 여기서 오, 자, 충돌 나지 않고 김봉이가 네. 흐름을 연결시킵니다. 오늘 경기 뱅크샷이 많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두 개. 네. 1세트에 한 번, 3세트에 한 번. 그리고 또 오랜만에 김보미 선수가 출격하자마자 뱅크샷을 멋지게 완성시켰습니다. 네. 완벽하게 코너를 바짝 돌아서 짧게 들어오는 원뱅크. 아, 아, 오. 어, 네. 술렁술렁 했습니다. 저 정말 넓은 각을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 옆돌리기다 보니까 아주 두꺼운 두께. 그리고 내공의 속도도 이제 잘 줄었어요. 그런데 일목적구가 와서 다시 내공을 때리는 진행이 됐죠. 뒤쪽에 있는 노란 공을 빗겨내는 마르티네스 복식에서 5승 13패. 나이스 1점. 마르티네스. 마르티네스 선수가 복식 승률이 좋지가 않아요. 네. 지금 팀 리그에서. 계속해서 복식 오늘 지금 두 세트나 나오고 있는데 단식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이 네. 보여지고 있고 임정숙도 복식에서 21승 16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 뱅크죠. 뭐 양 팀 비슷한 흐름으로 4세트 출발을 알리고 있는데요. 한 점 이후에 역시나 뱅크샷. 이번에는 빗겨냈습니다. 들어갑니다. 지금 마르텐 선수가 이제 다음 공까지 생각을 했던 또 빗겨치기 득점이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 오, 여기서 네. 그래도 첫 이닝에 4득점을 올리면서 흐름을 만들어냈던 크라운에테고요. 자, 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선 얇은 두께. 거기에 이제 또 많은 회전이 필요했는데 저 충돌 타이밍이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김보미 섬세한 옆돌리기. 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아, 지금 점수는 3에서 아, 김보미 선수도 나날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공을 이렇게 딱 득점해주는 모습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다음 공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에도 굿샷을 외치고 네. 있는데요. 이 4세트 초반 흐름이 오늘 경기에 있어서 가장 좀 시원한 흐름으로 그렇습니다. 가고 있네요. 이제 선수들도 좀 테이블 파악도 마친 것 같고
컨디션도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봄이 이번에도 맞춰냅니다. 비껴내면서 아, 김봄이 선수의 또 당찬 네. 네, 득점. 이어집니다. 첫 이닝에 3득점, 2이닝에 지금 4득점째 NH 농협 카드. 와, 지금 양 팀의 선수들이 연결타가 정말 잘 네. 되고 있는. 네. 지금 마르텐 선수와 임종 선수도 4득점을 딱 하고 난 이후인데. 나란히 3득점, 4득점을 올리면서 7득점 합작 중이고요. 자, 마무리. 네, 원뱅크 넣어치기. 와, 김봄이 대단합니다. 4세트 무려 2이닝 만에 NH 농협 카드가 가져가면서 흐름을 조금 더 붙여나가는데요. 마지막 원뱅크 넣어치기에는 우선 브릿지 잡기도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네, 네 정말 순식간에 제대로 파고 들어가는 와. 득점이 됐습니다. 팀원들이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김보미가 세트 첫 번째 등장만에 이렇게 멋지게 주인공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NH 농협카드 분위기를 이어나가는데요. 세트 스코어 3대1로 앞서 나갑니다. 이제 5세트 크라운에트 김재근이 나섭니다. 단식에서 5승 4패 역시나 풀어내는 초보 공략. 조금은 얇아 보이는 두께긴 하지만 지금 이 두께에서 득점이 완성이 되면 네 다음 공이 이제 가장 좀 이상적으로 배치가 되는. 자 김재근 선수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우선 스타트가 잘 됐고요. 옆 돌리기. 네, 네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연속 득점. 김재근. 노란 공 왼쪽을 공략을 하면서 뒤돌리기. 빨간 공 쪽으로 네, 맞춰냈습니다. 3득점째 김재근. 아, 다음 공을 좀 편하게 또 만들기 위해서 저 이 뒤돌리기 선택을 했는데 마지막에 약간 짧았어요. 네. 우선 가까스로 득점이 되고 아 터치가 부드러웠는데 4득점째 이어지나요? 네, 김재근 책임감을 느꼈고 그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양 팀의 주장이 오늘 이 5세트 경기 이렇게 라인업이 됐는데 네. 두 선수 이번 시즌 팀 리그에서 만남은 처음입니다. 대부분 단식 경기는 뭐 이제 조재우 선수는 많이 출전을 했고요.
크라운에테 라운에서는 이제 김재근 선수보다는 마르티네 선수가 좀 출전을 많이 했었는데 네. 자 김재근 선수와 네. 조재호 선수의 첫 대결. 일단 초반에 4득점 먼저 보여주면서 김재근이 출발을 했고 자, 나쁘지 않은 출발이 됐죠. 네. 조재호는 1세트 이후에 이번에는 단식에 나섭니다. 단식에서 13승 12패. 자, 길게 앞돌리기. 네, 역시 풀어내면서 출발하는 부장 조재호. 빨간 공 쪽이면 빗겨치기로. 자 각도가 네, 한 점만 올렸고요. 다시 김재근. 각도는 네, 비슷해 보이긴 네, 했지만 괜찮아 약간 보였는데 꺾이는 각이 조금은 많았던. 마지막이었죠. 네. 조재호 선수는 이 정도면 그래도 득점이 될 걸로 봤던 모습인데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 김재근도 이번에는 공타로 물러났고요. 지금 내공이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갔던 역회전을 이용해서 리버스 형태에 다시 되돌리는 시도였던 것 같은데 네. 원쿠션 이외에 목적구 두 개가 다 맞고 말았습니다. 익스텐션에 장착한 조재호 앞돌리기 최대한 뻗었고요. 네, 처음으로 짧게 네. 네, 굿샷입니다. 회전량을 사용해 주면서 그렇죠. 짧은 쪽으로 이번에는 네. 네. 연속 득점 성공 조재호. 이제 점수 4대 3, 한 점 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목적 구간에 충돌이 날 수도 있는. 네. 두 개를 좀 얇게 사용하면서 끌어주는 득점을 했고요. 자, 이번 공격도 얇은 두께 뒤돌리기 길을 찾아갑니다. 3득점째 올리면서 4대4 동점. 다음 공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하얀 공이 지금 브릿지를 가렸어요. 네. 네. 하지만 놓치지 않는데요. 빛에 몰입도가 점점 더해지고 있고 아, 약간 중심 아래쪽에서 쿠션의 반동을 이용한 지금 같은 뭐 앞돌리기 길게 치는 공은 또 조재호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잘하는 형태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옆돌리기 아 조금 짧아요. 네. 네.
역전을 허용했던 김재근이고 3이닝 힘있게 굴렸습니다. 스핀볼인데 스핀이 너무 살아있으면 지나쳐 득점 네, 득점이 됐습니다. 아, 스핀이 워낙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나갈 수도 있었어요. 네, 노란 공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했는데 네, 아주 살짝 노란 공이 정말 끝에 살짝 움직였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네. 자세가 좀 쉽지가 않고요. 네, 네 번째 벤치 타임아웃. 익스텐션보다는 레스트를 이용한 보조 브릿지죠? 네. 멀리 있기 때문에 공략법을 교체했는데요. 자, 얇은 두께에서 자, 세밀한 터치를 했는데 자, 이어질까요? 아네 아, 이렇게 보조 브릿지 사용하면서도 이 정도면 사실 대단한 진행이 된 거예요. 김재근 선수가 맞추고자 하는 두께 사용을 하고 네, 이렇게 네. 예민한 공을 시도를 해봤죠. 네, 조재호 선수도 벤치 타임아웃, NH 농협 카드 두 번째 타임아웃입니다. 김현우 선수가 함께 나와서 길을 찾아주고 있고요. 자, 정확한 뱅크샷 각도가 필요한데 이제 짧은 쪽으로는 지금 각도가 어렵고요. 조재호 선수가 이제 대회전 형태로 시도를 해보는 내공의 위치가 우선 쉬운 위치는 아니에요. 네. 오. 굴렸는데요? 네. 뱅크샷 들어갑니다.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네, 김현우 선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확신을 심어줬고 확실히 어려운 각도에서 출발하는 지금 같은 뱅크샷은 네, 자신의 이 샷 감각과 또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또 한 번 뱅크샷. 상대에게 충분히 부담을 줄 수 있는 넉점을 뽑아냈습니다. 네. 여기서 뱅크샷 두 개가 네, 네.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브라보를 연신 외치는 김현우. 자, 뭐 크라운 에테 라운으로서는 자 여기가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데 와 네. 뱅크샷 세 개. 네. 조재호 선수가 아, 정말 주장다운 멋진 활약을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뭔가 좀 김재근 선수로서는 좀 아쉬운 네. 마무리가 됐고 아, 조재호 선수가 그 첫 번째 어려운 뱅크샷을 해결을 하면서 네. 오늘 경기 또 승리로 만들어내는 네. 아, 또 멋진 경기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뭐 초반에는 잠잠했지만 정말 4세트, 5세트 선수들이 승리를 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몰아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정말 뭐 뱅크샷이 거의 안 나온다 말씀을 드리자마자 네. 4세트, 5세트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장 조재호였습니다.
확실히 크라운 에테라운과 NH농협카드 그린포스 간의 이 대결은 NH농협카드 그린포스가 항상 네, 앞서가는 네, 그런 경기들이 또 많이 나왔는데 네. 오늘도 중요한 또 길목에서 두 팀이 만나고 NH농협카드는 이제 연패를 끊었네요. 네, 연패를 끊어냈고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3승 1패로 확실히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 NH농협카드고요. 자, 크라운 에테라운은 그래도 4라운드 또 시작점에서 오늘 농협과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잊어버리고 또 다음 경기를 준비를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승리의 기쁨을 조재호 주장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NH농협카드입니다. 이렇게 4라운드 좀 어려웠던 연패 흐름을 끊어냈던 NH농협카드인데요. NH농협카드가 세트스코어 4대1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